수업에 집착해 줍시다. 자, 영어는 두 가지에 집착한다. 순서랑 시에 집착해서 S 넣을까 말까 아직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만 더 너희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 이거 안 들어오지? 근데 이 참 샀어. 하나만 더 말해주고 싶은 거 얘들아. 동사에 메인 동사의 시제에도 집착한다. 네. 시제. 시제가 뭐지? 시간. 시간 있지. 시간.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그쵸. 메인 동사. 메인 동사 다로 끝나는 메인 동사의 시제. 네.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우리 특히 과거랑 미래는 네 개 중에 하나 골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제대로 봐줘야 돼. 해석을 할 때도 그렇고 문법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봐준다. 너희들이 보통 영작을 할 때 틀리는 세 가지가 딱 이거예요, 여러분. 영작을 할 때 단어를 다 주어줘도 첫 번째, 어떤 순서로 넣어야 될지 몰라서 틀리고 두 번째, S나 of 같은 거 빼서 틀리고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썼는데도 틀려. 그럼 뭐 때문에 틀려? 시제를 잘못 써서 틀려요. 과거형 같은 거. 현재형 써야 되는 거, 과거형으로 쓰고, 과거형 써야 되는 거, 현재형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틀려요. 이 세 가지를 꼭 본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이고요. 그리고 이 현재형이라는 게 사실은 원형이지, S가 없으면. 원래의 모습. 그러면 문장이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명령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줘라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명사와 명사는 그렇죠. 반드시 끊어라. 있었죠. 오케이. 명사와 명사는 반드시 끊어라. 아무리 길고 아무리 짧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명사와 명사를 반드시 끊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해석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또 한 번 네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명사에게 명사를. 두 번째는 명사를 명사라고. 세 번째는 명사와 관련된 명사. 그래서 슬리핑 백은 얘들아 잠자고 있는 가방이 아니라 잠자는 것과 관련된 가방. 그리고 이거 우리 맨날 하는 거잖아. 올, 명사 있고, 주어, 동사. 명사, 이것도 명사, 명사예요. 이랬을 땐 여기에 that 2번 숨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가는 거. 지금 give me a kiss는 1, 2, 3, 4 중에 뭐예요? 1번.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얘들아, 명사와 명사를 끊습니다 해서 더 중요한 게 얘들아, 순서라 그랬지. 순서는 뭐라고요? 사람이 먼저 나오고, 사물이 나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얘들아 명사와 명사 끊는 것까지 좋았는데 얘들아 give a kiss me 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키스에게 나를 주세요가 돼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영어의 순서 집착의 핵심이에요. 얘들아 순서대로 들어간 대로 영어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야. 나에게 키스 하나를 주세요. 이렇게 키스도 이제 입맞춤도 셀 수 있는 걸로 가서 어까지 붙는 거.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영어 이거를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나올 때 이거를 사형식이라고 해요. 이 말도 이제 학교에서 많이 할 거니까. 그래서 이 형식이라는 게 뭐지? 1, 2, 3, 4, 5 형식까지 있어야 얘들아. 보통 너희들이 대표적으로 5 형식까지 배워.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이거예요. 영어가 순서에 집착하는데 다섯 가지 형식이 있어. 오케이? 영어는 순서에 집착하는데 다섯 가지 형식이 있어. 다섯 가지 틀이 있어. 다섯 가지 이 순서대로 넣어주세요 하는 게 있어. 그게 너희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랑 미친 듯이 배우는 5형식이에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그 중에서 4형식이 바로 뭐냐면 주세요 정도의 말을 넣어놓고 뒤에다가 사람에게 사물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은
맨날 말하지만 나한테만 배우고 끝나면 이딴 거 안 해도 되는데 뭐라 그랬어? 너희들이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우려면 이런 용어를 알아두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 예, 사람에게 사물을 이렇게 명사 두 개가 들어가서 순서대로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밑에서 이걸 삼형식으로 바꾸세요. 이런 것도 할 거야, 얘들아. 오케이. 자, 그래서 나한테 키스 하나를 주세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 나오지, 얘들아. S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거. Sometimes, 가끔, 때때로. I wish I could, 얘들아. 그냥 이제 나오지. I wish I could, I wish I knew. 이거 했었잖아, 얘들아. 다시 한번 가면 이게 바로 뭐라고요? Can과 could인데. 여기서 캔이 쿠드로 바꾼 건 절대 과거형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장, 그렇죠. 동사의 과거형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얘들아, if you saw me on the train 했었고요. If you passed me on the street 이거 했었어. 이거 다 가정법이었어.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저번 시간에 이런 느낌이었고요. 지금 I wish I could 라는 건 아,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느낌이죠. 내가 할 수 있다면 wish, 바래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좋을 텐데의 느낌 때문에 뭐가 들어갔다? 캔이 아니라 could가 들어갔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래서 I wish I could, could 그냥 뭐 하면 좋을 텐데? 어, 그만 더 버리면 좋을 텐데 이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퀴트 퀴트도 되지만 얘들아 그냥 퀴퀴퀴으로도 3단 변화 돼요. 두 가지 다 기억을 해놓으세요. 보통은 그냥 퀴퀴퀴으로 더 많이 나와. 그리고 다시 한번 은솔아, 쿠드는 무슨 동사? 조동사 다음은? 동사 원형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3단 변화 중에서 동사 원형 퀴이 들어갔습니다. I wish I could quit. 이거 딱 무슨 말이지 얘들아? 아, 그만둘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말을 했다는 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그만둘 수 없단 얘기예요. 오케이? 아, 영어 공부 안 하면 진짜 좋을 텐데. 영어 숙제 안 하면 진짜 좋을 텐데. 라는 말은 영어 숙제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그 아쉬움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I wish I could quit. 그치? 오케이?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오케이. Okay. Sometimes 가끔은 I wish I could just quit. 그냥 그만뒀으면 싶어 이러는 거지. 여기서 그만두는 게 뭐지? 사랑. 얘가 지금 이렇게 막 대놓고 이렇게 둘이 되게 좋은 건 아닌가 봐. 지금 여기서는 약간 짝사랑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Sometimes I wish I could quit 이러는 건 얘들아 가끔은 다 때려치고 싶어 이러는 게 여기서 사랑이에요. 오케이? 다 때려치고 싶어. 내 맘 잘 받아주지도 않는데 뭐 가끔은 때려치고 싶어. 근데 다른 이지 얘들아 여기 잘 봐.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다른 때는 이렇게 가야 돼. 여기 별표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아니에요. 오케이? 타임이 셀 수 없는 명사로 가면 시간입니다. 하지만 타임이 셀 수 있는 명사로 가면 뭐라 그랬죠? 몇 번, 몇 배, 몇 어느 때 이렇게 했잖아. 여기서 핵심은 얘들아 여기서도 때때로 했지 얘들아. Sometimes에서도 때때로 했어요. Sometimes 가끔 때때로 그만두고 싶어. 근데 다른 때는 이러는 거야 여러분. 다른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래서 times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times인데 s인데 어가 들어갈 일은 절대 없겠죠. 이렇게. 그럼 선생님 그냥 더도 안 넣어도 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이 더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를 오늘 할 거예요. 이거 시험에 계속 나오는데 너희들 자꾸 놓쳐. 우리 이거 시험에 계속 나와.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와요. 세환아 정신 차리고 이제 들어야 돼. 자, 기억합시다 여러분. 일단 하나는 one, 여러 개는 some, other은 다른 거.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얘들아, 얘네들은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들이지.
근데 얘네들은 명사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서 뜻을 나타내는 애들이야. 그 차이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언어, 언은 뭐예요? 명사가 몇 개 있다는 거? 하나 있다는 거. 명사에 S 붙으면? 여러 개 있다는 거, 두 개 이상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너희들이 기억할 게 얘예요. 원래 더는 얘들아 뭔가 특별한 거를 나타낼 때 쓰는 왕관이라고 했었잖아. 그럼 지금 이거 할 때도 더는 특별한 걸 나타낼 때 쓰는 왕관이야. 여기서의 특별한 거는 마지막 하나까지 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만 기억하면 이거 하는 것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오케이? 외울 거 따로 없어 얘들아. 뭔 당연히 하나라는 뜻이고 썸 당연히 여러 개고 아덜은 다른 것 이런 뜻이고요. 어는 하나에 붙는 말이고 S는 여러 개에 붙는 말이고 더 이상 외울 것도 없잖아. 근데 오늘 할 때는 딱 하나만 기억한다. 뭐? 더를 마지막 하나까지 다 라고 표현할 때. 이해됐어요? 그럼 갑니다. 맨날 학교에서 하는 거. 자, 상자에 공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재원이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지.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너 줄게. 하나는 one is mine이에요. 하나는 원 또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자, 처음에 원이나 썸을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는 무조건 뭐예요? 아덜이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무조건 처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는 무조건 아덜이에요. 되게 됐어? 그럼 지금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가져갔으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아덜이에요. 근데 이 공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죠. 그럼 여기 뭐예요? 여기에 또 집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자, 셋 중에 일단 탈락되는 거 뭐예요? S는 탈락이죠. 하나니까. 그럼 지금 얘를 넣을 거야, 얘를 넣을 거야. 그치? 그냥 이렇게 모자, 야구 모자 씌울 거야? 아니면 왕관을 씌울 거야? 이 차이죠. 둘 다 괜찮잖아. 둘 다 괜찮은데 이 둘 중에서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게 뭐예요? 더예요. 여기서 그냥 하나 하는 것보다 얘들아 뭐를 넣는 게? 마지막 하나는 이라고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지금 여기서 S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라는 뜻은 이거 굳이 쓰지 않아도 되거든. 이해됐어? 그래서 원과 디아더의 극명한 차이. 원은 뭐예요? 처음 하나. 처음 고른 하나. 디아더는 뭐예요? 마지막 하나. 됐어? 됐어? 자, 공이 세 개 있어. 이제 하나는 일단 선생님이 갖고 하나는 은솔이 주고 하나는 예서 주려고 했어. 민채는 잠깐 기다려. 자, 처음 하나 뭐야? 하나 쌤이 가질게. 처음 고르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일단 무조건 아덜부터 다 적어. 이해됐어? 처음에 하나든 두 개든 고르고 나면 나머지는 무조건 아덜이에요. 다른 거, 나머지는 무조건 아덜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집착해야지. 일단 S는 안 되고. 어나 더 붙일 거야. 더 붙여요, 여기다가. 여기다 더 붙여요? 안 되지. 얘한테 더 붙이면 얘는 어떻게 돼? 남아있는 게 있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다른 건데? 하나가 있어져. 근데 얘들아 여기서 IAEO로 시작하는 건 발음상 어 애플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An apple 하죠. 그래서 another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야. 다른 하나. 이해됐어? 이거 너희들 진짜 많이 보지 않았어? Another? 그치? 다른 하나. 그럼 이제 마지막에 선택할 것도 없다. 뭐예요? 얘가 마지막 한 놈이네. 그럼 얘들아 이 안에서 너희들이 할 말이 생각나. 이건 뭐예요? 처음 하나. 이거는 중간에 하나. 얘는요? 마지막 하나. 말이 나오지, 얘들아. 근데 이거 해석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나는 네 거고,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제 거야, 이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네 거고, 하나는 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영어에서는 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이번엔 좀 많아. 두 개는 내가 갖고 두 개 민채 주고 두 개 세연이 줄게. 너무 뭐라 그러지 마. 두 개씩 다 똑같이 나누는 거야. 자, 두 개. 처음 두 개. 뭐예요?
some. 오원 안 되지 이번에. 두 개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some. 두 개 세연이 줄게. 일단 무조건 other. other이에요. 처음에 고르고 나면 나머지는 무조건 other이야. 그런 다음에 꼭 붙여야 될 게 있지. 이게 지금 두 개죠. 오, 무조건 S 붙여야지. 두 개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others와 이 others는 금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탈탈? 털었느냐? 안 털었느냐? 얘는 털었어요? 안 털었어요? 안 털었어. 그럼 그 끝이야, 얘들아. 그냥 others 하면 되는 거야. 어, 붙여? 큰일 나요. 어는 하나 있을 때 하는 거야. 그럼 얘는 탈탈 털었지, 마지막 것까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너희들 이제 봐, 보여. 얘는 처음 하나. 얘는 뭐야? 처음에 선택한 여러 개. 얘는 중간에 껴있는 하나. 얘는요? 어, 중간에 여러 개 둘. 오케이. 얘는 마지막 하나. 얘는 마지막 것까지 탈탈 털었는데 그게 여러 개인 거야. 그럼 이제 얘들아, 너희들이 이거를 그냥 막 만들 수가 있어. 얘 뭐예요? 원. 처음 하나. 얘 세 개 뭐예요? 다른 것 들. 얘 돼? 얘 뭐예요? 다른 거 하나. 얘 돼? 얘 뭐예요? 다른 것 들 한 다음에 어? 이거 뭐야? 마지막 것까지 탈탈 털었네? 가 되는 거야. 됐어? 지금 이거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99%의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두 개일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세 개일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정해져 있는 거는 막 이렇게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너희들이 말을 만들 수 있어. 뭐만 기억하면 얘들아? 지금 요거, 요 문법 할 때는 더가 무슨 뜻이 있다? 마지막 것까지 탈탈 털었다는 느낌이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새로운 것도 없어. 그럼 지금 여기서 일단 당연히 times니까 어는 안 되고요. 덜을 썼다는 건 뭐지 얘들아? 가끔은 그런데 이 가끔 그만두고 싶은 그때 말고 나머지 탈탈 떨어서 다른 때는 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너가 붙은 거야. 오케이? 가끔 내가 아, 나 진짜 이 짝사랑 끝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 빼고 다른 때는 다 이러는 거야. 이해됐지? 마지막 그때까지 탈탈 떨어서 다. 이게 숨어있는 게 바로 더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렇게 그만두고 싶을 때 빼고 나머지 다는 어떤 마음이야? There's. 있습니다. 누가? Nobody가 있습니다. 라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없습니다죠. Nobody가 있습니다는 이상해. 아무도? 없습니다. There is는 얘들아. There is, there are는 주어가 어디에 있다? 세연아, 정신 차려. 주어가 어디에 있다? There is, there are는 주어가 뒤에 있다. There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거 nobody's 아니에요. Nobody's 아니에요. 복수 아니에요. 단수니까 당연히 there is nobody. 아무도 없어. 어떨 때는 되게 그만두고 싶어, 이 사랑을. 근데 그때 말고 다른 때를 다 탈탈 털어서 생각해보면 아무도 없어. 어떤 사람이 더? 그렇죠. 더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Then this. 뭐보다? 이놈보다. 이러는 거지. 저놈보다는 조금 더 되게 멀게 느껴지지 않아? 이놈보다. 이거잖아. This가 좀 더 가까운 거. 이거. That은 좀 먼 거. 저거. 이거라 그랬지. 그럼 이 사람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 사람보다라고 해도 되고 이 사랑보다라고 해도 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보다 이 사람보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람보다 더 좋은 놈이 존재하지 않아. 어쩔 수가 없네 이러는 거지. 오케이. 세 개 기억하세요. 접속사입니다. 비록 주어가 동사일지라도
올라올게요. 비록 주어가 동사일지라도. 입은 넣을게요. 비록 주어가 동사일지라도. 접속사는 뭐랑 해서? 동사랑 해서. 그치. 비록 너는 뭐 하지 않을지라도? 듣다 하지 마세요. 귀 기울이지 않을지라도. 오케이. 그러니까 되게 얘들아, 히어라고 리슨하고의 차이가 그거라 그랬잖아. 히어는 그냥 귀만 열고 있으면 들리는 건데, 리슨은 좀 신경 써서 뭐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 이거 기억하라 그랬어. 그래서 여기선 리슨이 훨씬 더 잘 어울려요. 오케이? 비록 너는 귀 기울이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나한테 귀 기울이는 거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들아 귀 기울인다는 게 당연히 말을 듣는다는 느낌보다는 나한테 신경 쓰고 있는 나는 느낌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했습니다. 빈도부사. 빈도부사 선생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퍼센테이지 부사. 왜냐면 네벌은 몇 퍼센트니까? 빵프로니까. 이런 퍼센테이지 비사의 위치는 뭐라고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아, 지금 리슨이 무슨 동사예요?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도 아니고 비동사도 아니면 다 일반 동사야. 어, 그 일반 동사 안에 네가 말한 지각 동사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일반 동사 어디에 들어갔어? 앞에 딱 들어갔죠, 네가. 오케이. 비록 너는 귀 기울이지 않을지라도. 오케이. 그리고 너는 그렇다죠. 그렇다. 항상 어떤 상태? 항상 옳은 상태이니까. 또 나왔어요, 여러분. Always는 몇 퍼센트? 100%. 그럼 이것도 빈도부사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지? 조비디? 1 up. 여기서는 지금 얘가 무슨 동사예요? 비동사니까 always가 비동사 어디 들어갔어? 뒤로 딱 들어갔죠. 얘는 아까 일반 동사 앞으로 들어갔고 얘는 비동사 뒤로 들어갔고. 됐어? 됐어? 자, 너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너는 항상 어떠니까? 오르니까. 됐어? 너 나 신경 안 써도 너는 항상 오르니까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지금 여기 선생님이 얘들아 명사일지라도 에서 despite, despite, of 한 건 얘들아 요거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지. because랑 because, of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because는 접속사라서 동사랑 해석됐지. 얘도 지금 do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접속사라서 listen이라는 동사랑 해석해요. 똑같은 뜻인데 비록 명사일지라도 이렇게 가면 despite나 in spite of로 가요. 이것도 같이 기억해주면 참 좋아요. 전 여기까지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do, although, even though 까지는 꼭 기억을 하세요. 됐어? 자, ideas. 나는 생각해. 뭐라는 것을 생각해? 나는 아마도. 그렇죠? 아마도. 지금 얘들아 여기서의 우드는 편하게 갑시다 여러분. 여기서의 우드는 그냥 편하게 아마도 정도로 갑시다. 근데 이 아마도에서도 선생님이 숨겨놓은 게 얘들아 여기 있지. 그치? 왜 우드를 아마도라고 했어 얘들아? 동사의 과거형으로 뭘 나타내려고? 어, 말투 바쁘게 나타내려고 우드도 지금 will이 아니라 우드로 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것도 가정법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얘는 편하게 갈게. 아마도 맞지 않는다죠. 그러면 우드 해부 PP는 뭐예요? 아마도 맞지 않았나 봐 하면 되잖아. 되게 편하게 갈게 얘들아. 해부 PP는 뭐예요? 동사의 무슨 형? 시제 중에 동사의 과거형 중에 하나예요. 해부 PP는. 네. 자, 이거 머리 아픈 사람 여기 다시 보세요. 동사의 과거형에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여기 지금 우드도 있지 얘들아. 동사의 과거형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얘들아 네 가지 선택을 할 때 얘들아 만약에 이걸 그냥 메인 동사로 갔으면 이 느낌의 차이, 지금은 그런지 아닌지에 대한 느낌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걸로 간 거를 우리가 요걸로 한번 공부를 했어요. 자, 그것은 아마도 사실인 상태
일지도 모른다. 그치? 그러면 사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쓴다고요? 내일을 마이트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조동사는 과거형으로 내릴 수 없다라는 거 저번에 선생님한테 배웠어. 딱 한 가지의 경우가 can, could밖에 없다고 했어요. 신경 쓰라 그랬어. 내가 그 말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내릴 방법은 없다. 물론 하나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차라리 그냥 따로 기억을 하는 게 나니까 이 말을 기억하라 그랬어. 그럼 지금 매일을 가지고 그랬을지도 몰라 하면서 might로 바꾸는 게 과거형이 된 거야?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했지? 기억나? 이게 생각 공손한 거? 퍼센테이지 차이. 어, 잘했어. 메이가 30% 정도의 추측이라면 마이트는 20% 정도의 추측. 똑같은 말인데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거야.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얘들아. 어깨 우리 얘들아. Can you help me? 이게 도와줄래? 이거고 Could you help me? 똑같은 말인데 뭐라 그랬죠? 말투가 공손하게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지금 얘들아, it may be true나 it might be true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 사실일지도 몰라. 이거는 똑같은 말인데 이것도 말투가 바뀌는 거지. 어떻게 바뀌는 거야? 메이랑 마이트는? 마이트가 좀 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야. 여기 됐어요? Can you help me랑 could you help me랑 똑같은 말인데 말투가 바뀌는 거고요. It may be true랑 it might be true는 똑같은 말인데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may를 might로 바꿨다고 과거형이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이게 뭐야?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잠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동사를 과거로 바꿀 방법은 없다. 그러면 뭐를 과거로 바꿔야 된다? 비동사를 과거로 바꿔야 된다. 자, 비동사 과거형 1번 was, 2번 have been, 3번 had been, 4번 used to be. 이 네 개 중에 골라서 써야 돼. 근데 은솔아, 메인은 무슨 동사?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만 와야 돼요. was 동사 원형이에요? have 동사 원형이에요? 맞아요. had 동사 원형이에요? 아니요. used 동사 원형이에요? 아니요. 그럼 선택할 게 뭐밖에 없어? 2번밖에 없어. 이해됐어? 어, 그래서 조동사는 과거로 내릴 수가 없어. 그러면 뒤에 있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내려야 되는데 그 뒤에 있는 동사 중에 과거형 중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 2번밖에 없어. 그럼 이거는 현재 완료형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얘들아. 동사 원형을 맞춰주려고 들어가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쇼츠에다 만들어놨어, 얘들아. have pp는 내용상 과거형일 수가 있고 문법상 과거형일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나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되는 자리에 have pp는 이거 지금까지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과거에. 그래서 it may have been true. 선생님 이거 might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it might have been true 하면 똑같은 말이야. 뭐예요? 사실이었을지도 몰라. 근데 may로 말하는 것보다 might로 말하는 게 조금 더 약간 얘들아 한 발짝 물러나서 그럴지도 모르는데 하는 거지. 됐어? 그럼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드를 가지고 아마도를 나타냈지. 얘네? 우드를 가지고 말투를 바꿨어. 아마도를 나타냈지. 그럼 그 뒤에 붙은 have pp는 뭐예요? 과거에 라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 생각은 내가 생각합니다. 뭐라는 것을 생각해요? 아마도 내가 맞지 않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맞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맞지 않았을지도 몰라. 딱 들어맞지 않았나 봐. 뭐에? 너의 타입에. 그러니까 네 타입이 아닌가 봐가 아니라 뭐예요? 네 타입이 아니었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조동사 다음에 나오는 have pp의 have는 뭐로 해석한다? 과거에로 해석한다. 됐어? 됐어? 아마도 네 타입에 딱 들어맞지 않았었나 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언제만 빼고?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했어요. except, except for. 그쵸? 언제만 빼고? 저 첫 번째 밤에만 빼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아까 디스했을 때 디스는 시간상 따지면은 나와 가까운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이렇게 해석을 했었지. 그러면 that night 하면 시간상 따지면 지금과는 먼 거죠. 특히 어디로 갑니다? 과거로 갑니다. 이거 옛날에도 한번 했어. 잘 기억하세요. 만약에 너희들이 this night 이러면 이거 오늘 밤을 말해요. 그치? tonight을 말해요. 왜냐면 지금과 가까운 밤이니까. 근데 that night 하면은 미래로 가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좀 멀리 가서 과거로 가세요. 그럼 얘들아, 과거에 저 첫날 밤만 빼고예요. 그 첫날 밤만 빼고 나는 네 타입이 아니었나 봐. 그럼 그 첫날 밤에는 어땠다는 거야? 우리가 되게 잘 맞았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됐어? 됐어? 자, 우리가 그 첫날 밤에 뭘 했어? 당연히 얘들아 다시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얘들아 무슨 결혼하고 첫날밤 이런 건 아니고 얘네 둘이 이렇게 눈 맞아가지고 데이트한 첫날밤이야 얘들아. 첫날 저녁이야. 오케이? 그 첫날 저녁에 뭐 했냐면 당연히 첫날 저녁이니까 과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동사 다 못 쓰고 있어요? 과거형 쓰고 있어요. 그 첫날밤에 우린 뭐 했냐면 우린 그랬어. 우린 그거였어. 뭐였어? 두 명의 아이들이었어. 어떤 아이들? 어디 있는 아이들? 그 첫날 밤에 달빛 아래에 있던. 그러니까 또 되시잖아. 과거의 그날 밤에 달빛 아래에서 행복하게 있던 두 아이였어. 지금 그 첫날 밤이에요, 얘들아. 첫 데이트에 너무 행복했던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계속 뭐라고요? 계속 과거야. 우리는 뭐 했어? 먹었어. 맥도날드를 먹었어. 얘네들이 애기인 것 같아. 맥도날드를 먹었어. 자, 어디에, 언제? 열? 2시에, 밤 12시, 이거 자정이라 그랬죠. 밤 12시. 자, 하루의 개념 앞엔? 하루의 개념 앞엔? 온. 하루보다 작아지면? 예. at. 하루보다 엄청 많아지면? 예. in. 다시 한번 시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얘들아, 미드나잇 12시니까 당연히 하루보다 드럽게 작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at. 했어요. 우리 12시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었잖아. 아직 애야. 그쵸? 계속 지금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또 뭐예요? 우리는 되었지. 뭐가 되었지? 최고. The best. 최상급은 무조건 더 붙는다고 그랬죠. 최상급이잖아. 얼마나 특별해. 당연히 왕관 씌워줘야지. 그쵸? 우리 완전 최고가 되었지. 누구 중에? 친구들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 최고가 되었지. 즉, 100% 중에서도 완전 100%가 됐잖아. 그날. 되게 좋았잖아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여기 속지마 얘들아. 우리 그날 그랬었지. 그리고 나는 지금 기억해요. 여기도 과거형 하면 안 돼요? 그날 그랬었잖아.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기억해. 당연히 현재형이지. 그쵸? 나 지금 현재 기억하고 있어. 뭐를요? 우리의 그 첫날을. 그 처음을. 이거지. 그렇게 행복했었던 우리의 첫 데이트를 기억하고 있어. 오케이? 어디에서? 맥도날드가 또 바르셀로나에 있었나 봐요. 오케이? 바르셀로나에서. 얘들아, 오는 장소 얘기할 때 접촉이고요. 그래서 땅 같은 거 할 때 많이 쓴다고 했고요. 에스는 어떤 한 지점에 라고 했는데 바르셀로나 같은 거는 되게 큰 도시지, 얘들아. 그래서 넓은 지역을 말하고 싶을 때는 이거 뭐 애써도 상관은 없지만 인을 말하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서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얘들아. 됐어? 자, 계속 내려갑시다. That morning 또 계속 대시 나오지. 왜 대시 나온다고 얘들아? 왜 계속 대시 나와요? 우리가 그날 되게 행복했던 그 밤을 보내고 저날 아침에 이거잖아. 저날 아침에 나는 그랬어. 지금 아니야, 얘들아. 전날 아침에 나는 그랬어. 어디에 걸려있는 상태?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상태. 그거예요. 오버리라는 게 이렇게 어디 위로 이렇게 걸쳐져 있는 상태 이거거든, 얘들아. Hung over 그냥 해석하면 걸려 있는이에요. 오케이? 그럼 어디에 걸려 소파에 걸려 있는 상태였어. 뭐에서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해롱해롱 했었어. 라는 표현. 오케이? 나 어제 술 너무 많이 마셨어. 라는 표현 이렇게 표현해요. Hung over 이라는 표현. 소파에 완전 널브러져 있었어. 걸려 있었어. 이렇게. 그리고 그날 나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어. 다시 한번 never은 무슨 부사? 빈도부사. 빈도부사의 위치는? 조비디 1. 아 여기서 지금 얘들아 so치는 무슨 동사? 일반 동사.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들어갔죠. 다시 한번 계속 기억을 합시다. 자, 나는 절대 생각해보지 않았었어. 뭐라는 것을? 뭐라는 것을? 모든 길이 이끌었다는 것을. 어디로? 이것으로. 얘들아, 모든 길이 이것으로 나를 이끌었어. 그럼 여기서 이것이 바로 뭐야?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 내가, 얘들아, 요 부분 그래서 너희들이 해석을 예쁘게 하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너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렇게 돼요. 되게 그냥 봤을 땐 되게 촌스러워 보이는 가사인데 얘들아. 나는 생각지 못했어. 모든 길이 이것으로 나를 이끌었다는 것을. 그냥 해석은 이거잖아. 근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너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어.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야 나 이제 너를 너무 사랑하게 됐으니까 나에게 뭐를 줘? 키스를 줘. 뭐 특별한 키스 아니고 그냥 뽀뽀 하나만 해줘 이러잖아 얘들아. 입맞춤 하나 해줘. 입 한번 해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사물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면 이게 무슨 형식? 사형식이고요. 선생님 저는 죽어도 키스를 먼저 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게 몇 형식이 돼요? 삼형식이 돼요. 그럼 너희들이 얘들아 삼형식으로 쓰고 싶어요. 전 키스를 무조건 먼저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람에게 라는 말이 필요해.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To, for, of예요. 근데 오늘은 to까지만 기억을 할게 얘들아. 여기 포인트 얘들아 포인트 순서, 사람에게 사물을 이라고 순서로 가면 사형식입니다. 그대로 쓰면 돼요. 선생님 저는 순서에서 삼형식으로 쓰고 싶어요. 즉 키스를 더 먼저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 뭐가 생겨야 된다? 사람에게 라는 말이 생겨야 된다. 됐어? 됐어? 그러니까 나한테 뽀뽀를 해줘. 가끔 2절 들어갑니다. 너는 말하지. 말했지 보다는 괜찮아. 말하지. 뭐라는 것을? 내가 그거다 라는 것을. 너무 이건 그냥 우리나라 영어로 할게요. 너무 투머치다 라는 것을. 야 오버하지 마 이것을. 아니면 이렇게 가도 돼.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한다는 것을. 괜찮죠? 야 너 너무 투머치야. 그냥 영어로 말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예요. 너 너무 투머치야 라는 건 너무 넘치도록 많아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나한테 말해. 근데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너 너무 투머치야 말하고 난 그 다른 때에는 그쵸? 나머지 그 다른 때를 다 통털으면 feels 느껴져. 뭐처럼 느껴져? 내가 주는 것처럼 느껴져.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 숨어있는 건 얘들아 상황은 이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투머치라고 말하지 않는 다른 때의 상황은 느껴져. 뭐처럼? 네가 나에게 세상을 주는 것처럼 느껴져. 지금 여기서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굴까? 아이가 여자 오는 거. 이거 남자. 보세요. 가끔은 여기서 유는 누구예요? 가끔 너는 여자잖아. 여자애는 말해 누구한테? 남자를 어떻게 쓰더라?
이건가? 남자에게 말해. 그치. 남자애가 너무 투머치라고. 근데 그거 빼고 다른 때는 뭐라고 말해? 내가 너에게 세상을 준다고 말해. 세상을 주는 것 같다고 말해. 그럼 내가 누구예요? 너희 이거 알아야 돼. 그렇죠. 이거 남자예요. 내가 여자애한테 세상을 주는 것 같다고 말해. 이 말 이해돼? 너가 가끔 이렇게 말해야 너 너무 투머치야. 너무 나 부담스러워 라고 말하는데 가끔은 야 네가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줘 라고 말하는 거야. 세상을 준다는 거야. 그치? 여기 말 이해돼? 맨날 말하지만 얘들아 아이가 누군지 유가 누군지 희가 누군지 쉬가 누군지는 생각하고 제발 글을 읽고 노래를 들어.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꼭 들어야 돼. 지금 편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가끔은 넌 나한테 투머치라고 말하지만 그 다른 때는 뭐라고 말해? 넌 나에게 세상을 줘. 즉 너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라고 말을 해주지. 이러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사람이 먼저 나오고 사물이 나왔기 때문에 사형식. 자 이걸 뒤집어서 여러분 사물을 먼저 하면 뭐가 생겨야 된다? 에게. 라는 말이 생겨야 돼서 to you 이거 생긴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give up을 그냥 외웠어요. 포기하다 라고 외웠어요. 위로 주다 라고 외우지 않고. 근데 왜 이게 포기하다 라는 뜻이 됐다고요? 주고 손을 올리는 거야. 저희가 안 해요. 못해요. 이러는 거야. 너희들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숙제를 줬는데 너희들이 선생님한테 숙제를 준 다음에 손을 들었어. 숙제 하겠다는 거야? 못하겠다는 거야?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포기하다가 돼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거 무슨 말이야, 얘들아? 계속. 여기 잘 봐. 너 가끔은 나한테 투머치라고 얘기하는데 가끔은 내가 너에게 세상을 준다고 말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해.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투머치라고 얘기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세상을 주는 걸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지. 됐어? 오케이? 자, 나는 절대 귀 기울이지 않아. 여기를 얘들아 너희들이 이 앞에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려오면 이 말이 무슨 소린지가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나 절대 귀 기울이지 않을 거야. 뭐야 이 남자? 아 이 여자 포기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잖아. 나 네 말 절대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 절대 귀 기울이지 않을 거야. 그럼 얘들아 위쪽에서 말했던 것 중에 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야? 너 너무? 부담스러워. 투머치해 하는 말에 나는 절대 귀 기울이지 않을 거야. 이런 거지. 오케이? 네가 아무리 부담스러워해도 나 포기하지 않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용을 알아야 돼 얘들아. 해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I take 뭐예요? 나는 가지고 가. 굉장히 긴 시간을. 너무 긴 시간이 걸렸지? 이러는 거야 얘들아. 나 너 포기하지 않을 건데 나 네가 너무 투머치하다라는 말에 귀 기울이진 않을 건데 더 투머치하게 갈 건데 내가 너에게 세상을 다 줄 수도 있어. 그리고 나도 알아. 뭐라는 거 알아? 너무 긴 시간을 take 가지고 갔다는 거 알아. 내가 너무 긴 시간을 가지고 갔어. 즉 너무 오래 걸렸지 이러는 거야. 이래요? 너무 오래 걸렸지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왜냐면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면 왜 그렇게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 내가 생각해. 뭐라고 생각했어? 아까 이거 나왔지 얘들아. 나는 이거 뭐라고요? 아마도 맞지? 않았나봐 라고 생각했어. 맞지 않아가 아니라 얘들아 맞지 않았나봐 라고 생각했어. 뭐랑은 맞지 않았어? 너의 노래랑은 맞지가 않았나봐. 갑자기 선생님 노래가 왜 나와요? 노래가 왜 나왔다고 얘들아?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이런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난 이런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노래지 얘들아. 그럼 이 노래라는 게 얘들아 그 여자의 이상형 같은 거겠지 얘들아. 그럼 나는 너의 노래에 맞지 않았나 봐 라고 생각했거든 이라는 건
나는 네 이상형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난 네 타입에 맞지 않아 이런 것도 나왔었잖아. 나 너무 오래 걸렸지. 미안해. 미안해란 말은 대놓고 없기는 하지만 나 너무 오래 걸렸지. 그게 왜 그랬냐면 I guess 내가 추측하기로 나는 네 송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치? 네가 노래 부르는 그 사랑 노래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난 너랑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날은 아니었지 하는 거예요. 그날만 빼고라는 건 그날은 아니었어.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자정에 미친 듯이 밥 먹고 술 마시고 놀았던 그날은 아니었어. 뭐가 아니었어? 나는 너의 송에 맞는 사람인 것 같았어. 라는 거지. 됐어? 됐어? 그날 우리 진짜 진짜 친했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침에 내가 막 숙취한 상태에서 했는데 와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거 있었죠. 그거 어떤 느낌이었지 얘들아? 어디로 가도 무조건 도착은 로마야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아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든 길이 이것으로 나를 이끌었어 라는 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 라는 거죠. 됐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뽀뽀는 한번 갈겨줘 라는 거지. 그럼 우리 사귀는 거다 하는 거지.